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과 함께 찾아온 겹경사. 현빈이 아내 손예진의 출산을 앞두고 아주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현빈이 영화 관계자들에게 손수 부탁했다는 특별 요청이 있었다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던 현빈의 돌발 행동.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현빈에게 올해는 정말이지 특별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빈은 2018년 영화협상에서 인연을 맺은 손예진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까지 함께하면서 세 번의 열애설이 불거졌고 결국 네 번째 열애설만의 교제 사실을 인정. 지난 3월 마침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올해 3월 부부가 됐고 이어 최근 손예진이 임신을 발표하면서 현빈은 아빠가 될 준비 중입니다. 예비 아빠 현빈은 이제 곧 태어날 아기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막 실감이 나지 않는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통 그런 건 눈앞에 보여야 실감이 난다고 하더라.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신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생활에 대해 묻자 현빈은 너무나 담담하게 저는 똑같은 것 같다. 저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묻어난 듯 인터뷰에 응하는 현빈이 실제 아내 손예진에 대한 세심함은 남달랐습니다. 평소 예의 있고 매너 있는 모습은 이미 보아왔던 거지만 결혼 후 달라진 현빈의 모습은 정말이지 많은 여자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현빈은 영화 관련 일정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내 손예진의 컨디션과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언론 시사회와 인터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현빈은 아내가 임신해서요라며 관계자들에게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각종 예방을 영순위로 특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꼭 참여해야 하는 일정 외 인터뷰 등은 비대면을 통한 일정 소화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특별 부탁하며 16일 이후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현빈에게 영화 공조2는 특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공조2는 스크린 흥행 배우 타이틀을 안겨준 작품 공조의 속편이자 아내 손예진과 처음 만난 작품 협상의 제작사 JK필름의 신작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이렇듯 아내 손예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큼 세심했고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꼼꼼함을 보여줬습니다. 현빈이 변한 건지 결혼해서 변한 건지 손예진으로 인한 영향인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이 만천하에 공개됐을 때부터 현빈은 아내 손예진을 지키려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정까지 꾸렸으니 더더욱 내 가정이라는 소중함을 가슴에 담았겠죠. 이렇게 손예진의 남편 현빈이라는 타이틀보다 현빈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배우로서의 현빈이었습니다. 배우로서는 똑같다. 개인적인 걸 떠나서 열심히 만든 작품 끝까지 제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선보이고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할 예정이다. 부모로서는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있을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 눈에 현빈의 달라진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현빈을 옆에서 본 유해진은 그에게 여유가 생겼다며 물론 여유에는 흐르는 시간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빈은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약간 앞만 보고 달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예전에 비하면 조금 둘러보려고 하는 것 같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유해진 선배님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자신도 조바심 내고 안달내고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접근하길 바라는 지점이 있다. 그런 걸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결실을 맺고 2세 계획까지 순차적으로 이뤄낸 배우 현빈이 과연 영화 공조2에서 어떠한 연기력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개띠 현빈과 닭띠 손예진의 예쁜 2세, 호랑이띠 아가의 멋진 탄생을 응원합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